레디 얼렛! 안녕하세요, 에버글루입니다. 제가 아디오스의 보컬 편을 맡은 아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댄스에 이어서 보컬까지 마스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킹왕짱이 되시겠죠? 저 믿고 따라하세요. 그러면 보컬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가사를 먼저 살펴볼까요? 셌을 테니 어서 빨리 서둘러 예예 변명거린 거기까지 충분해 블라블라. 이 가사들을 들어보시면 포인트가 뭐다? 일단 화자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셌을 테니 일단 다 비켜, 일단 네가 비켜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죠. 당당하고 멋있는 여성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인데요, 카리스마 있게 또 해주시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요? 두 번째 파트는 난나 투더 아아 투더 노노노 끝내볼까 이제 너랑 고고고. 네,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또 짚어봐야겠죠. 이제 반복되는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난나 투더 아아 투더 노노노 노노노 이제 세 번씩 강조를 한 거니까 절대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너무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내볼까 이제 너랑 고고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너 가시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세 번씩 반복을 해주는데요, 그게 바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 나에 대한 건 입도 뻥 끝 안 해줬으면 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에 대해서 너한테 경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이거를 좀 되게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 곡을 표현할 때 이제 가사가 굉장히 너 비켜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런 가사니까 제스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스처가 약간 막 셋세텐인데 막 셋세텐이 어서 빨리 이런 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진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가는 부분에서 최대한 제일 세야 돼요. 거기서 이제 힘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약간 사람 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의 목표는 어디 가서 지면 안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제스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손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제 카메라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바스트를 제일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바스트에서 제일 보이려면 손이 많이 들어가요. 손이 많이 들어가야지 뭔가 예뻐 보이고 좀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뭐다? 표정이죠. 제가 이제 제 파트를 부르면서 했던 표정들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세세테니 어서 빨리 서둘러 예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개도 이렇게 머리도 착 쳐주시고 이렇게 예쁜 표정을 지으면 살짝 윙크 들어가야죠. 아이돌은 뭐다? 윙크다.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제 파트가 세세테니잖아요. 그 끝을 다 올려줘야 돼요. 세세테니 어서 빨리 서둘러 예예 예.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셋셋텐 니를 올려주셔야 돼요. 니 어서 빨리 이제 마지막 글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예예나 블라블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예도 그냥 예예가 아닙니다. 예예 예. 이렇게 끝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블라블라 또 중요하죠. 블라블라는 약간 호흡이 섞여야 돼요. 그냥 블라블라 이게 아니라 블라블라 이렇게 해주셔야지 완벽한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파트를 조금씩 이제 불러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다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그럼 천천히 말고 조금 빠르게 정박에 들어가 보실까요? 셌을 테니 어서 빨리 서둘러 yeah yeah 변명거린 거기까지 충분해 blah blah 난 not to the I to th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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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볼까 이제 너랑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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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대한 건 입도 뻥 끝 안 해줬으면 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저의 파트에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약간 이렇게 일자로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건 입도 뻥 끝단해졌으면 해, 이렇게 강약이 필요한 곡입니다. 특히나 제 파트는 강약의 그 딱 중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강약이 없으면 제 파트는 그냥 이렇게 일자예요. 일자로 노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노래는 뭐다? 강약이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제 파트를 복습만 하신다면 저의 파트를 완벽히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잘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들 저의 명강의 잘 들으셨나요? 그냥 일자는 뭐다? 그럼 노래가 아니죠. 노래는 강약으로 승부하는 것이죠. 오늘 저의 강의를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멋진 보컬로 또 제 파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